형프로. 네. 일단 사과부터 인사해. 경희 야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개는 안 숙이시나요? 네. 뭡니까 도대체? 당분간 자중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잘 하다가 진짜 성균관대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경기도 되게 재밌게 펼쳐졌는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본인 입장에서. 노아웃 1, 2루가 되는 순간 당연히 번트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당연히 번트를 댔는데 네. 두번다 실패를 하고 병살 떨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자 수현이가 어떻게든 한 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게임이 끝나는 순간 그날 게임은 저 때문에 졌습니다. 예. 최강 야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아닙니다. 아니 뭐그 다음 날인가요? 김성 감독님한테 사죄 전화를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드렸습니다. 아, 그날 바로요? 예.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두 잘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맞다는 얘기죠. 그다음서는 거의 연습 때마다 나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그안 나가면 또안될것 같아가지고 사는데 방출될 것 같아서. 양심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지금 연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승률 7할이 안 되면 시즌 마칠 때까지 안 되면 팀이 해체되는 거라서 네. 제가 당시 그 직관대회 때 김성 감독님 만나 뵀을 때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직관대회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제자가 병살 타로 경기를 말아먹었으니. 1회 노아웃 만루의 친구인 이대호가 병살타를 치고 9회 말 노아웃 1루의 친구인 정근우가 병살타를 쳤습니다. 82년생 어떻게 저희가 됩니까? 개띠인데 그날 완전히 개띠들이 개판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개띠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야구 팬분들이 야구시사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프로에 대한 막 칭찬, 귀엽다, 사랑해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귀엽다고요? 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는 아마 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정프로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악플을 원해서 이런 영상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의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리고 또 정프로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좀또 다른 모습 보여주시겠죠? 어쩐지 첫 타석에 안타 나올 때부터 사람이 좀 이상하게 안타 나오더라고요. 역시. 차라리 무한타가 났어요? 그거는 또 삭발을 했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네. 무한타일 경우 삭발한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삭발은 안 하고 싶었으니까 안타는 그렇죠. 네, 쳤는데 마지막을 경기는 병행. 말아먹었다. 네.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죠. 네. 네. 개인 인터뷰를 하는데도 참 힘들고 분수도 거의 끝번이라가지고 기다리는 내내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왔었는데 맞아요. 말을 못 거는 분위기가 좀 쎄한 그런 분위기가 왔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맛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정프로, 네. 네, 유현진 선수가 이제 곧 복귀할까요? 일단 뭐 저는 완벽하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완벽한 아무쪼록. 몸 네, 상태로. 몸 상태로. 네. 지난번 제가 스프링 캠프에서 유현진 선수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이 팔꿈치 수술한 다음에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진다는 거에 대해 행복감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되게 설레어 했었거든요. 선수들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예,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받고 팀에 합류를 해서 공을 던질 때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거를 남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만 느낄 때그 괴로움 맞아요. 어떨까요? 정프로도 그런 적 있어요? 많죠. 이게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혼자 안고 가야 되고 조용히 묵묵하게 안고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윤희 선수랑 통화할 때 보면 되게 갈라지는 애교스러운 목소리 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본인 지금 몸 네, 상태가 좋은 좋은 거야. 거야. 맞아. 아니면 별로 이도저도 아닌 말투면 좀 어디가 안 좋은 거야.
그래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오스리아가 굉장히 사랑해요, 잘 지내세요 이럴 때 보니까 아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 네. 유현진 선수가 최근 재활 복귀 과정 속에서 두 차례 라이브 피칭을 했어요. 라이브 BP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지난번 바로 직접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은 최고 구속은 일단 86마일 정도 나왔고요. 아, 2이닝 동안 36개의 공을 던졌고 첫 번째 라이브 BP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라이브 BP 때도 그렇고 구단과 약속이 됐던 개수니까 네. 공을 던지고 내려와서 불펜에서 또 공을 또 소화를 한 거예요. 거의 한 이닝 정도. 네. 네. 그거는 보통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려와서 또다시 불펜 피칭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두 번째 할 때 벌써 네. 라이브 피칭 포함해서 나와서 사이드 피칭까지 포함해서 50개 정도의 가량 던졌기 그렇죠. 때문에 50개. 지금 재활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고 라이브 피칭 또한 팔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지금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언제 나오나, 언제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등판이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들 팬들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좀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구단은 굉장히 한 달 전부터 되게 루즈한 스케줄을 준 거예요. 네. 네. 구단에서는 좀 더 완벽한 몸 상태로 선수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선수를 선수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줬는데 선수 측에서 조금 땡겼습니다. 몸 상태가 좋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공을 던지고 난 이후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건 아마 정근우 프로랑 통화했을 때 아 선배님 네. 뭐 이랬을 때 그 뭐 상황일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 몸이 안 좋았다면은 그 라이브 BP 마치고 불펜 피칭 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BP 때보다 불펜 피칭 때 훨씬 더 밸런스가 더 좋아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공을 던져서 몸이 풀린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일단 기분도 좋고 지금 5일에서 6일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다음 주 현재 시간 수요일 정도가 이제 마지막 그 라이브 BP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앱 경기에 들어갑니다.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유현진 네. 선수가. 그래서 TD 볼파크에서 두 차례 정도 리앱 경기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트리플 A팀에 들어가서 리앱 경기를 갔는데요. 아마 두 차례 정도 리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현진 선수 이제 토론토로 이동을 해서 토론토에서 버팔로 트리플 A팀이 있는 버팔로까지 차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 선수단에 있으면서 훈련을 하다가 리앱 있을 때만 이제 거기 가서 경기 공 던지고 다시 또 이제 토론토 선수단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플로리다 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월부터 정말 되나? 지금 6월인데 진짜 재활은 인내라 그러는데 참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거든요. 참 그래도 참 유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빠르게 잘 올라오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네. 두 차례 라이브 BP에서 구속도 잘 나왔지만 그 86마일 정도의 구속이 2월 중순에 스프링캠프 시작해서 2월 말에 10원경기 들어가잖아요. 투수들이. 네, 네, 네. 그 정도의 때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구속보다도 더 좋았던 거는 투구 내용. 네. 구위, 뭐 변화구, 커터, 체인지업, 커브. 네. 다 활용을 해봤는데 다 너무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라이브 BP는 루키 선수들이 그 많이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방망이로 계속 연신 그림을 그렸다. 타자들이. 루키 선수들이 뭐 화가인가요? 네. 대응을 못한 거죠. 네. 변화구도 잘 떨어지고 직구도 좋고 구속도 좋고 지금까지 제가 유현진 선수 취재하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만 들으다 보니까 가슴이 막 설레요. 드디어 이제 복귀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간다면 이제 7월 말 정도에 마무리 모든 리앱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8월 초부터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마 저도 8월 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원래는 인터뷰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8월 초에는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선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선 유현진 선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식 전했습니다. 지난주 삼성 라이온즈가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을 응원하는 팬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비난과 비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뭐 선수들 빼고 다 바꿔야 할 정도이죠. 특히 24일 인천 SSG전은 저는 5회초까지 6대1로 삼성이 리드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되나보다, 최채용 선수 승리 거두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펜이 이후에 흔들리면서 10대13으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이로써 삼성이 이제 5연패에 빠진 수모를 당했고, 오늘 25일, 오늘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24일 현재 9위 하나와 2.5경기 차예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올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연승을 네. 하면서. 네. 정프로는 지금 삼성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총체적 난국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네. 타자면 타자, 투수면 투수,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여러 사건들,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말 뭔가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거 하이 팀들의 전형적인 뭔가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은 느낌에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꼬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스프링 캠프부터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많았고요. 오승환, 오재일, 구자욱 선수들 간판 선수들의 부진도 많이 뼈 아팠던 것 같고요. 또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이 많이 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네. 부분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겠죠. 지난 시즌 후반기 감독 대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 시즌 정식 감독에 오른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감독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안 났을 때는 욕먹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좋은 성적이 났을 때는 또 박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뭔가가 계속 기용하는 선수들마다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과 좀 분노가 많이 차오르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삼성은 이 40년 역사 동안 KBO 리그에서 단 한 번도 정규리그 최종 순위를 꼴찌로 마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선수 육성과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런 위기를 딛고 반등하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신인들 육성을 잘 해야겠고 그 무엇보다 또 삼성이 최근에 FA로 영입을 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뭐 S급 FA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뭔가 신구 융화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느낌이 저는 또 보이고 또 기존에 있던 고참들이 오랫동안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 있으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던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내야수 신민재입니다. 와, 내야수! 와, 신민재!